결혼 이주 여성이 늘면서 다문화 가족 관련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도 대부분 초기 정착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제 자립이나 노후 관리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카드 결제를 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주 5일 근무제로 카페 운영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20여 년 전 한국으로 시집 와서 아이를 키우고 이젠 시간적인 여유도 생겨 부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인제군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에 참여해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카페에 취업했지만 모든 결혼 이주 여성에게 행운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애 키우면서 신랑 혼자 벌기 너무 힘들어요. 주로 이거 둘이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일이 취직하기도 너무 어려우니까 또 마당 자리도 그리 많지 않고. 인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은 모두 190여 세대. 결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 정착 단계를 벗어나서 자녀 교육과 결혼, 남편의 은퇴에 따른 노후 대비 등 차별화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제군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원 방안이 초기 정착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분들이 오셔서 아무래도 이제 언어 습득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좀 정착하는 거 위주로 생활 안정 위주로 좀 저희가 지원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좀 더 뭐 어떤 유형별로 맞춤별 한국어 뭐 교육이라든가 또 이제 뭐 자격증 같은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난 2000년 초기부터 다문화 가정이 급증해 일부 결혼 이주 여성의 연령층이 중장년에 접어드는 만큼 남편과의 사별이나 이혼, 자녀 분가 등 가족관계 변화를 고려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